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유즈 리듀스를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런 앱을 한번 보시죠. 코드를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우리 작성했던 것들이죠. 간단한 카운트입니다. 리셋 하면 제로가 되는 거죠. 요것을 리듀스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유즈 스테이트인데, 유즈 스테이트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리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즈 리듀스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유즈 리듀스이다. 유즈 리듀스를 조금 더 쓰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유즈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리액트 엔진이 요 문장을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컨스트에서 이니셜 스테이트 제로를 만들어냅니다. 욕을 보고, 그죠? 유즈 스테이트를 보고 욕을 만들어내고, 이것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냐니까 욕을 만들어냅니다. 리듀스에서 스테이트 액션을 주고, 그런 다음에 스위치 문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위치 문장이죠. case increment return state plus 1, decrement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주고, 그리고 default로서 reset의 경우에는 return 0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reduce는 일종의 우리 예전에 봤던 리덕스하고 동일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하는 역할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다른 것들도 좀 보고 또 구성을 하게 돼요.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자세한 메커니즘은 리듀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우리가 중급 3년차 수업에서 리듀스의 내부 알고리즘을 또 공부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카운트의 set 카운트가 아니라 이 디스패치를 적용합니다. 디스패치 보니까 예전에 우리 리덕스 공부했던 게 딱 기억이 나죠. 그죠? 그리고 유저 스테이트 대신에 유저 리듀스를 쓰고, 여기에 제일 먼저 펑션이 와야 되겠죠. 펑션이 오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데이터 이니셜 스테이트가 오죠. 항상 펑션은 데이터가 펑션 먼저 오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뒤에 오고, 요것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스테이트도 데이터고 액션도 데이터예요. 둘 다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리고 디스패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봤던 그 디스패치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set count 대신에, 원래 디스패치가 여기 우리 있던 자리가 뭐였나요? set count가 있던 자리잖아요. count하고 set count였잖아요. 이 카운터 대신에 다 이것을 디스패치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뒤에 여기 이전에 바로 이 데이터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을 바꿔줍니다. 뭘 바꿔주느냐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바꿔준다는 거죠. 액션이죠. 액션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니군요. 좀 바뀌었네요. 여기 이렇게 오고 이게 여기로 오고, 그리고 리셋이 여기로 와야 되겠죠.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저 스테이트와 유저 리듀스는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유저 스테이트 자체가 유저 리듀스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좀 컨비니언트 메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유저 리듀스를 좀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유저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use state를 보게 되면은 리액트 엔진이 자동으로 use reduce 이런 코드들을 구성하게 된다는 거, 내부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 use reduce의 첫 번째는 function, 두 번째는 초기 데이터, 그죠? function을 주고, 그다음에 return하는 값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return하는 값이 count와 이전에 set count 대신에 dispatch라는 걸 return해요, 그죠? dispatch는 set count 는 set count 일종입니다. 디스패치가 얘도 디스패치도 마찬가지죠. 디스패치 also is a set count. 이렇게 아니죠. 거꾸로 했네요. set count also is a dispatch. 디스패치 한 형태예요. 그래서 set count일 경우에는 바로 여기다가 counting 되는 값을 주는데, 디스패치의 경우에는 둘러서 가요. 그러니까 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리듀스에게 전달해서 리턴해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저 스테이트는 리듀스의 일종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저 스테이트는
is a direct course. Direct course. So, of data manipulation. Manipula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조작을 하는 바로 직접적인 방법이고 reduce는 좀 둘러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dispatch는 둘러가는 거잖아요. 바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reduce에게 액션을 주어서 그 액션에 맞는 데이터를 호출하는 방식이죠. 이게 이제 reduce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reduce를 지금 이제 use state를 쓰고 있잖아요. use state를 use reduce 대신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use state만 쓰면 되지 왜 use reduce를 또 쓸 일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use state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use reduce로 할 수 있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중급 2년차 수업이잖아요. 중급 3년차 수업에 들어가서 use reduce를 이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